도깨비. 아, 그렇죠. 네. 딱 맞는 표현입니다. 1박 2일의 도깨비. 모두 떠나도 혼자 남는. 아. 피디님도 바뀌고 작가님도 바뀌고 멤버도 바뀌어도 홀로 1박 2일을 외롭게 지키고 있는. 1박 2일의 공유. 우린 다 모르고 있지만 1박 2일 앞에 빠진 게 있어요. 김종민. 이거는 다 인정 아니에요? 인정. 동꿈이야. 유재석의 무한도전이었거든. 아, 그러네. 대기실에서도 보통은 이제 오면은 이제 인사를 가시잖아요. 그래서 종민이 형, 재석이 형 인사를 가실래? 그랬더니 형이 이따가 인사하면 되지 뭐 치. 이따가 인사하면 되지 뭐 치. 아, 그럴 수 있죠. 진짜. 아니, 와, 역시 다르다. 빨리 해명해. 옷 갈아입고 있네. 죄송합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아, 예, 죄송합니다. 여기 와서 처음 멘트가 옷 갈아입고 있네. 옷 갈아입고 있네. 옷 갈아입고 있네. 같은 대상들인데. 그렇죠. 아, 대상. 대상들이 무슨 인사를 해주세요. 예. 아니, 어찌됐든, 그, 새 시즌이 좀 시작이 됐는데, 1박 2일의 공유. 예. 어때요? 새 멤버들의 호흡이? 아, 사실, 1박 2일, 여태까지 사실, 형들하고만 있잖아요, 지금. 아, 맞아. 정훈이 형이, 7, 8년생이고, 저 한 살 차이고, 제 밑으로 다 동생들이에요. 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서 지금 리더의 자리에 거의 이제 오르신 거고, 약간 얘기하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꼰대 느낌이 좀. 동생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됐구나. 제가 영, 조심하셔야 돼요. 영보이였었거든요, 제가. 사실. 맞아. 젊은 층에 제가 20대 때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갑자기 올드보이로 가 있는 거죠. 아, 그쵸. 힘쓰고 그런 거. 내가 오비로 다니면 안던데 진짜. 동생들하고 저하고 이제 거의 띠둥감이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1박 2일로 치면 수근이 형 자리가 된 거야. 그렇죠. 후동이 형 옆에 수근이 형.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사실 제가 시상식에서도 살짝 제가 뵀는데, 약간 그 1박 2일 멤버들이 그, 김종민 씨에 상당히 좀 의지를 많이 해요. 맞아요. 네, 의지를 진짜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김선호 씨나 뭐 형들 같은 경우 이제 예능 시상식 처음 왔었어요, 이번에. 너무 긴장된다는 거죠. 아마 긴장된듯이 나도 긴장돼. 그래서 나는 많이 갔잖아요. 저는 매년 갔었으니까 긴장이 안 됐어요. 와, 역시. 근데 제가 시상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시상을 처음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나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아, 진짜? 네. 난 안 떨릴 줄 알았어요. 근데요? 너무 떨리는데. 너무 또 달라요, 또 시상하고. 너무 떨려가지고, 안 떨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인도 시작하면서 간 거야, 이렇게.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예능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긴장하면 왜 이렇게 긴장해요? 이러면서 이렇게 잘 농담도 틀잖아요. 하죠. 농담도 네. 하면서 네. 하는데 네. 이 형은 갑자기 내가 무슨 농담을 이렇게 탁 했는데 대본대로 가고 계시더라고요. 아~ 배우니까. 배우는 그래. 안 받아주고. 아, 미치겠다. 배우는 그래. 어떻게 대본대로. 사실 연정훈 씨가 그 허벅지 씨름을 1등을 하셨어요. 네. 진짜 놀림 너무 놀랬던 게 어린 친구들을 다 이기더라고요. 아, 네네네. 대단하십니다. 아, 예. 아 저도 2016년에 예, 예. 김종민 씨가 대상을 받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너무 예. 대단하십니다. 아유, 저도 놀래가지고 저도 그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실, 예. 김종민 씨가 대상을 수상을 해보신 기억 있으신데 예, 예. 오늘 네. 대상은 어떤 분께 돌아갈지. 아, 오늘 너무 박빙이에요. 지금 너무 박빙이어가지고 사실 아, 간발의 차로 누가 이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네. 아, 그때부터 제가 막 긴장이 되기 시작하고. 그렇지.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막 대본을 그렇지. 읽는데 너무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을 통으로 날렸어요. 통으로 날렸어요. 안 하고. 근데 정훈이 형은 당황을 안 하시더라고요. 대본대로 하면 되니까. 대본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정말 너무 숨고 싶었어요, 어디든. 아, 너무 웃긴다. 네. 저도 그 앞에서 두 분이 이렇게 시상하는 걸 좀 봤지만, 네. 진짜 약간 그 생각 들었거든요. 호흡이 참 안 맞는 사람인 생각을 좀. 예. 왜냐면 상반이고 긴장되니까 좀 그렇긴 한데. 네. 예. 아니, 근데 그 연정훈 씨가 지금 의욕이 굉장히 넘치셔서, 그 얼마 전에 또 부상도 좀 당하셔서, 네. 아, 네. 걱정 좀 많이 했는데. 네. 손가락이 좀 이제 안 좋게 되셨는데 왜?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제 몸을 안 사리시는 거예요. 몸을 안 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아야 이거 드디어 리더 우리 고정호 씨가 하나 적어야 되나요? 이건 진짜 정해야 돼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누구한테 얘기했어? 형한테. 다치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이거 다치면 몇 개월 동안 열심히 할 수가 없다. 장기로 봐야 된다. 왜냐면 이 당장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거의 김종민의 1박 2일! 드디어 1박 2일의 리더 김종민 씨의 또 어록이 하나 나왔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못할 수도 있는 사람이 못하고 살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 딱 요즘 트렌드.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얘기 같아. 오늘 하루 내가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오늘 못했다고 너무 며칠을 막 일일비하지 마라. 아니 1박 2일에도 노브레인들이 몇 명 있다면서요. 지금 새 멤버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누구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제가 많이 늘은 건지. 같은 거 올라. 수도로 가도 종민이 형이. 아, 그럼. 우리 지식으로 가면 종민이 형이. 왜냐면 제가 이제 예능을 15년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했잖아. 그러다 보면 예능에서 퀴즈 프로그램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거기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거기서 얻어지는 게 있죠. 지식이 예능하면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사실 대한민국 역사는 종민이 형이 거의 다 대체하고. 아니, 그러면 왜 이거. 설민석 그린 거 아니에요? 아니, 그죠. 설민석 씨랑 저랑 역사 예능을 하고 있잖아요. 아, 맞네. 굉장히 잘해요. 아, 진짜. 예, 아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1박 2일 가서는 왜 그걸 못. 일부러 연기하는 거죠, 바보처럼. 태정태세 문단서를 못 외우고 막 그런. 아니, 그거는 진짜 잘 못 외워요. 아, 우리 프로가서 그렇게 막 줄줄줄 울품해서 왜.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에 맞춤형. 색깔에. 색깔에 맞춘 바보 연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재라니까, 천재. 그러니까 천재야, 천재. 이게 천재죠. 천재. 아, 진짜 간헐적 천재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간헐적 천재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간헐적 천재? 간헐적. 간천, 간천. 간천, 가끔 천재성이 발현이 된다. 그래서 간헐적 천재라고 네. 얘기하는데, 간헐적 천재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적인 자리에서는 엄청 진지하고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되게 매너도 좋고. 그래요, 그래요. 자, 일단 간헐적 천재로 마무리를 하면서. 네. 김종민의 1박 2일 이야기 또 잠시 후에 한번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고요.